옛날에 우리나라 70, 80세대로 가서 부모의 고통, 아버지가 몇 명이야 이 7남매, 8남매를 다 이렇게 미끄럼틀 태워주는 거야. Butterfly! 여기부터 여기, 야 정말 옛날에 그래 슈퍼가 이런 감성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과자도 이렇게 있고. 피디님 요 홈런볼 하나 사주시죠. 컵 없다니까. 어? 친구들 안녕! 나는 도켓TV의 도켓이야! 자 친구들 오늘의 시작 전에 도켓이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 하나를 전해줄까 해. 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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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켓이 부산 관광공사 관광 알림이로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이야 정말 우리 친구들이 도켓 많이 사랑해주고 응원해준 덕분이야 이게. 자 그래서 도켓이 앞으로도 정말 좋은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한번 친구들에게 보여주도록 할게. 자 그래서 도켓이 오늘은 어디 왔냐면, 자 부산관광공사 홍보 알림이가 된 기념으로 울산에 있는 신하마을에 도켓이 왔어요. 아니 피디님 이런 건 좀 맞춰주란 말이에요. 지금 이 도켓이 말하면서도 민망하단 말이야. 정말 진짜 아무튼 그래서 여기 울산에 있는 신하마을이라는 곳인데 신하? 빰! 빰빰! 빰! 빰빰! 임신한가? 아닌가? 미안해 친구들. 아무튼 여기 또 벽화가 되게 이쁘다고 해가지고 도켓이 한번 와봤어. 그래서 도켓이 한번 또 둘러보도록 할 텐데, 야 정말 요새는 진짜 도켓이 무섭다 무서워. 또 이 넓은 곳을 도켓에게 한 바퀴 돌아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자 아무튼 여기 한번 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출발. 구독 좋아요 알림 꼭꼭 눌러주세요. 아이고 이 친구는 나이가 좀 들었나 봐. 지팡이를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있어. 아 그리고 배도 저렇게 축 늘어진 거 봐. 아유 나이살이야 나이살. 운동하셔야 됩니다. 어우 저분은 무슨 펭귄맨인가? 펭귄맨인가? 여기 봐봐 여기. 풀 HD입니다. 풀 HD. 여기 이렇게 TV가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 항상 벽화 마을은 너무나 좋은 게 바로 그런 점이야. 약간 이제 투박한 이런 인테리어를 화사하게 바꾸는 그런 역할이란 말이야.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작품명. 이거는 약간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70, 80세대로 가서 그때는 다자녀 가구였잖아. 그래서 부모의 고통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몇 명이야 이 7남매 8남매를 다 이렇게 미끄럼틀 태워주는 거야. 뭐 이렇게 또 해석하면 되는 거라고. 야 그리고 야 이거는 뭐 오늘은 문을 안 여시는 것 같은데, 야 이런 거 주말에 오면 문 열어있지 않을까? 호떡. 야, 이 금액 봐봐, 이거 금액. 1,000원이야, 1,000원. 전부 다 1,000원이야. 야, 주말에 와야겠어. 주말에 와서 내가 바로 다 먹어버릴 거야.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골목. 아! 토켓 이거 봤어. 야, 이런 게 벽화마을 오면은 이런 거 인증샷도 찍어줘야 된단 말이야. Butterfly! 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말 친숙한 우리 옛날에 까까머리 하던 시절. 요새는 이런 풍경 못 본단 말이야. 요새는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전부 스마트폰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감성을 몰라. 옛날에 이렇게 막 팽이로 돌리고 막 딱지도 치고. 오 진짜 딱지 치고 있잖아 봐봐. 이렇게 놀았단 말이야. 그리고 옛날에는 요즘처럼 막 빠마를 하거나 이러지를 못했어요. 전부 그냥 까까머리야 까까머리. 위생적으로 더 좋았다고. 이번 골목은 또 어떤 컨셉일까 한번 봅시다. 자 고래를 기다리면. 그렇지 여기가 이제 장승토동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고래가 되게 유명해. 뭐 고래 마을도 있고 고래 박물관도 있고 그래. 고래를 찾는 자전거. 야 이분들은 또 잘생겼네. 오 여기는 음악의 골목이네. 음악의 골목. 야 고양이가 고양이가 이제 음표가 뭐 맛있는 건 줄 알았나 봐 얘는. 자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 뭐 이거 뭐 첼로인가 이게. 그리고 이렇게 음표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쪽 지나갈 때는 음악과 함께하는 느낌. 와 그리고 이거는 약간 또 독특하네.
이 화분이 이게 뿌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이야 진짜 나무랑 연결이 되어 있어. 이런 건 또 정말 신기하다. 정말 곳곳에 센스 있는 아이디어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와, 그리고 여기 아까도 있었는데 아트 슈퍼. 와, 야, 여기 슈퍼 여기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와, 이야 정말 좋다 여기. 야, 정말 옛날에 그래 슈퍼가 이런 감성이었단 말이야. 술도 이렇게 있고. 근데 뭐 파는 물건들은 뭐 요즘 파는 물건들이 이렇게 많아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과자도 이렇게 있고. 피디님, 요 홈런볼 하나 사주시죠. 컵 없다니까. 돈도 안 들고 다니고 진짜 피디님 너무해 진짜. 근데 이런 데는 진짜 도깨시 돈이 있었으면 현금 드리고 딱 사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우와, 아이스크림도 있다, 아이스크림도. 자, 이번에 또 들어온 길은, 도깨시, 내가 한건 물어. 나도 주무시는 분들이 많대. 조용히 하고 봐야 돼. 야, 여기는 동물들이 가득해, 동물들이. 동물들이 가득하고, 야, 코끼리도 있다, 코끼리. 조용히. 도깨시 아주 조용히. 야, 여기는 그냥. 그래, 형, 이거 에티켓을 말하는 거 아니야, 에티켓. 우리 보고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이거는.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요새 우리 지침 아니야. 코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야, 이분들은 아주 옛날부터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셨던 거야. 야, 정말 보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마을이 끝나가는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는데, 그냥 이런 아무 생각 없이 동네를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맛이 있는 동네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투박할 수 있는 벽에다가 이렇게, 특히나 여기 또 장생포니까, 장생포 관련해서 고래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 하니까 여기는 약간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와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도깨시 오늘 여기 울산에 있는 신화마을에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봤어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와서 벽화도 이렇게 보고, 그리고 현금 꼭 챙겨와가지고 슈퍼 가서 막 할머니들 이렇게 막 과자 같은 것도 많이 사드리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도깨시 오늘의 동네 반바퀴 신화마을 편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